밥상에 유기견이 지금 10일째 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. 걔가 막 짖고 막 떨어질까 막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. 일로 와, 괜찮아, 일로 와. 먹어, 이거 먹어. 내려와. 그 위험해, 일로 와. 내려와. 자, 들어와, 밥 먹자. 저 말고도 다른 분이 주시는 분이 계세요. 근데 아무리 갖다 줘도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유기견이 여기 주택가라 엄청 많아요. 아, 근데 글쎄 복날 전에 싹 없어져 버린 거야. 복날 다가오니까. 개들이요? 예, 개들 다 잡아간 거죠. 개도둑들이 많아요. 지금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. 아마 그걸 봐서는 그걸 피해서 지금 자기 몸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. 아마 최근에 사람한테 공격당하거나 아니면 버려졌거나. 근데 지금 그 공간도 작고요. 5층이고 또 사람 굉장히 경계하면서요. 구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구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안전망을 벌집망 이런 식으로 켜야 할 것 같은데요. 괜찮아, 괜찮아. 추락하면서 입은 어떤 상해는 하나도 없어요. 철거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기적이고 운이 좋은 아이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경계심도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좀 풍요로웠어요.
그동안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